지난 15일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 이모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이 씨와 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전북 임실군 옥정호의 한 주차장이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은 호수 주변을 샅샅이 돌렸습니다. 그러던 중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옥정호 우남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. 지문 대조 결과 이 씨였습니다.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. 경찰은 오늘 오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씨의 건설사는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은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업체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습니다. 또 건설 경기가 나빠진 탓에 회사도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